풀 해변가에 왔는데 개 조심을 하라고 그랬는데 개가 나타났습니다. 바닷가예요, 바닷가. 그래도 여기는 가로등이 밝아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한국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와. 웬 야자수 나무 같지가 않고, 이 야자수 나무는 아니죠. 좀 종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야, 저기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빨리 여기에서 보트 타고 갔던 곳입니다. 쉽게 걸어올 수가 있군요.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이쪽 길이 일방통행이네요. 아까 전에 양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여긴 차, 사람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신호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보트들이 많이 그냥 정박돼 있어요. 여기는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는 파도가 센 데는 저렇게 보트를 띄워놓을 수가 없는데, 완전 여기는 해변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보트 주차장. 야, 여기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쵸? 먹을 것도 풍부하고, 관광 자원으로 떼돈을 벌고, 이똥찬 나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베트남을 모델로 이렇게 미국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김정은이라면은 태국 국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북한 인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겠군요. 베트남을 간대나, 이번에 어디 간다고 그러던데. 저번에 싱가포르 갔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한다는데. 베트남 다낭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마클 앤드 카페. 커피, 호스텔이 있습니다, 여기도. 패밀리마트. 저 차는 노선이 있나? 노선이 없나? 어디 가요? 그러면서 타나? 저 차는 어떻게 타는 걸까요? 알 필요가 없죠, 제가. 내일이면은 이곳을 또 떠납니다.
요거는 저거는 무슨 노래지? 아, 아까 전에 밥 먹었던 음식점에 왔습니다. 아, 이 호텔은 아까 전에 꽤 괜찮았어요. 다른 데보다 훨씬 좋다고요. 진짜 파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방파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파제가 없거든요. 여긴 방파제가 없는데 진짜 조용합니다. 방파제도 없는 바다인데. 어허, 쓰레기들이 있군요. 아, 여기는 진짜 파도가 없는 희한한 바다입니다. 희한한 바다. 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남쪽에서 이렇게 올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이쪽이 서쪽이에요. 서쪽. 저쪽 남쪽에서 바다에서 파도가 올라오면 모르는데 그래서 좀 파도가 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독특하게 파도가 잔잔한 것 같아요. 이 앞이 저 뭐 남태평양이다 이러면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쪽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스포츠도 즐길 수가 있고 파도도 잔잔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도 저렇게 툭툭툭툭 바다 위에 저게 어떤 끈을 밑에다가 누가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동글동글한 거 붙여 가지고 부표 같은 거를 붙여서 그걸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정박을 시켜 놓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바닷가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자, 셀프 카메라도 이렇게 한번 찍고. 이제 밤에 찍으면은 뭐지? 갤럭시는 좀 나와요. 잘못 눌렀다. 동영상 누른 김에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확실히 갤럭시 S9이 동영상 잘 찍힙니다. 되게 잘 찍혀요. 저건 달이 아닙니다. 저거는 가로등이죠.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다낭하고 비슷해요. 다낭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다 해변이, 그쵸? 인기 있는 해변들이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다 보면.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안으로 볼로 안으로 오목하에 들어오지 않고 볼록하에 튀어나오면은 아 해변이 형성이 안 되죠. 다 깎이고 흙이 안 들어오는데. 뭐라고 적혀있냐. 리조트. 배를 키우는 분들. 이거 전부 다 마사지 없어. 이거 없어. 식당, 술집, 마사지 없어. 딱 세 개. 저 건물, 저 건물 저 반짝반짝 거리는 저기. 가면 뭐예요? 뭐 있겠지. 아야 그만 찍어야겠다.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서 많이 남았네. 220기가 이틀간 열심히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제